안녕하세요, 세크리티비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첼로 606 라이어스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곳 첼로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첼로 606 라이어스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뭘 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원래 겨울에 동계훈련으로 로라와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제 G부트라는 프로그램 FTF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파워 테스트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니까 FTP 테스트를 하는데 20분간은 워밍업 수준으로 이제 가볍게 돌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탄 다음에 나중에 5분, 마지막 5분은 쿨다운 모드로 하는 이렇게 45분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있으면 이제 전력으로 타야 되는데 타보니까 어떤가요? 벌써 힘든데요. 과연 이쁜 물개님께서 얼마나 파워가 나오는지 한번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힘듭니다. 네.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있으면은 이제 FTP 테스트, 본격적인 FTP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이 힘을 다시 타야 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벌써 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350와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말 시키면 안 되겠죠. 네, 5초 남았습니다. 이제 5초. 4, 3, 2, 1, 끝! 야, 쿨다운 하시면 됩니다. 와, 아니 이게 아무리 가상 파워라 그러지만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내년에 어떻게 대회에 좀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애기 낳고 쉬었는데 시합 뛰고 싶죠. 아, 내년에 아주 굳은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게임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네. 직접 이렇게 게임을 한번 사이클 게임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게임 중에 이렇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40분 동안 열심히 타셨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타니까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땀이 흥건합니다. 지프트를 이렇게 FTP 측정도 하고 로라 트레이닝을 하셨는데요. 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사이클 TV로도 그렇고 요즘 블로그 분들이 네. G프트랑 뭐 파워 테스트 많이 하셔서 사진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막 F랑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알겠네요.